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1일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바이오주 상당히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주면 우리 투자자들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텐데, 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것까지 다 좋다. 그리고 이렇게 돌파, 자,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좋은데, 자,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이니까 따라가지 말자. 자, 31만원, 32만원 가면 당장 강하게 치고 가기 힘들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강하게 치고 갔습니까? 자꾸 뭐 어떤 분들은 태클 거는데, 뭐 태클 좀 걸지 마십시오. 앞에 방송이나 좀 보고 뭐 태클 걸려면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31만원, 2만원 못 간다 그랬는데 뭐 35만원 갔습니까? 37만원 갔습니까? 박진윤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닥터K가 31만원 위로 푹푹 치고 갈 거니까 쭉 들어와서 했는지, 아니면 31만원, 2만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단번에 못 갈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28만원, 27만원 올 때, 그때 매수하면 된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했는지 한번 좀 남겨보십시오. 맨날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꼭다리 쫓아갔으면 또 물렸다. 그렇죠? 뭐 거짓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28만까지 오는 과정도, 27만, 28만까지 오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뭐 아무 때나 28만 오면 무조건 사면 된다 했습니까? 아니면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지니까 참 부담스럽다 했습니까? 달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아놓을 필요는 없는데 참 자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쫓아갔다면 또 물렸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자고. 누가 여기서 살 줄 모르겠습니까? 그죠? 살 줄 알지만 우리 방송을, 제 방송을 주로 듣는 분들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뭐 오랜 기간 경험이 있는 분보다는 경험이 아직까지 좀 많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위주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많이 안 깨지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왜 기다리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7만원과 28만원이 강한 저항대였는데 돌파하고 나면 뭐 뭘로 바뀐다고요? 지지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평선들의 지지도 받고 추세선의 지지도 받고 그럼 잘 안 깨진다고요. 확률 높이기 위해서 이까지 밀리면 기다렸다 사자.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뭐 붕붕붕붕 날아갔습니까? 수도한다는 위치에서 어느정도 다 수도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추세선 상단 인근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 자, 11만원 12만원 강하게 간다 그랬습니까? 그거 하면 저항받는다 그랬습니까? 저항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추세선 상단 희한하게 여기서 밀리가 내려오잖아요. 닥터케이가 이러한 추세선의 모양, 이렇게 추세선에서 가면 밀리고 하는 모양, 박진우님은 저하고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첫 번째 날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닥터케이가 맨날 그거 쳐다봤거든요. 10년 넘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지지저항 잘 맞춥니다. 제가 특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 자랑 잘 안 하는데 그건 특기라고 자랑 많이 합니다. 지지저항 잘 맞추는 거. 그게 혹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랑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올라가는 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10만 초반 정도 오고 스무스하게 밀리고 올 때, 자, 그때 양봉 나면 접근하면 된다.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저번에 박진우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참여하면 원포인트 레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셀트리온 제약인가 접근했을 때 가장 크게 놓친 거 하나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놓쳤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치고 가는 모양이어야 되는데 시장이 푹푹 빠지고 있는데 분봉도 아직까지 상승으로 못 돌려냈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었다 판단한다. 자, 시장이 지금 뭐 좋습니까? 시장이 뭐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격적으로 할때 아닙니다. 시장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상승적으로 그러면 쫓아가도 됩니다. 이런 거 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끼워 맞추기인지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자, 셀트리온 제약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노선 지금 8만 천원대 여기만 지지하면 되는데 8만 정도. 이거 모양이 지금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눌림목 주면 접근하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당장 사자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마저도 모양이 어그러지고 있다. 자, 이것도 마지막 보루인 여기를 재빠르게 강하게 상승 시도 안 나오면 이것도 이제 주가 모양이 좀 어그러질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여기 위로 44만원대 강하게 치고 못 간다 그랬고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HLB, 자, 61선 깨지니까 잘못 가죠? 10만원대 매도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10만원 못 왔습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이거. 신라젠, 자, 이거 21선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8만원 강한 저항권 역할 하고 있죠. 못 넘어갑니다, 8만원 잘. 자, 이제 여차하면 밑으로 밀리면 자, 63,000까지 밀립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이것도. 자, 네이처셀 접근 금지라 그랬습니다. 2만원 위로 못 갑니다, 잘. 그죠? 못 가고 있죠. 자, 그나마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15,000원 인근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 한번더 출렁하면 밑으로 툭 깨지면 밑으로 더 빠진다. 여기 자 14,000원대 제대로 못 지켜내면 저 밑으로 더 빠진다. 만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하락의 목표치 말씀 많이 드렸죠. 하락의 목표치 대략 여기서 잡아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3만원 보고요. 자, 이렇잖아요. 지금 3만원에서 15,000원 빠졌잖아요. 퉁 하고 빠지면 2만원권 인근에서 퉁 빠지잖아요. 15,000 빼면 얼마입니까? 이론상으로 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추세 다 돌려내고 하락 추세 끊기는 초입입니다. 올라가 봤자 위에서 이평선들 꺾여 내려오거든요. 다 저항입니다. 다 저항.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주 좀 체크해 봤고요. 몇 종목만 더 보도록 하죠. 자, 메디톡스 별로 안 나쁘다 그랬습니다. 추세가 안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물론 4% 위에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완벽하게 깨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고점대에서 따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도 얼마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바이오로매드 이것도 여기서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이 낫겠습니까? 이런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게 좋겠습니까? 자, 이건 고점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점대 아니라면 이런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이런 게 낫겠습니까? 여기서 올라갈 희망이라도 있죠. 지지선 다 있지 않습니까? 위에 21선 하나 있고 밑에 다 받쳐놨어요. 빵 하고 치고 갈수 있어요, 이거. 바이오메드 있죠. 뽑아놨지 않습니까? 여기 닥터케이 관심 종목에.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뭐 죽었습니까? 어저께도 올라갔었네요. 그죠? 오늘 뭐 아직까지 추세 안 깨졌습니다. SKC 코롱. 이거 뭐 깨졌습니까? 신고가네요. 아이고, 참. 여러분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고, 관심 종목군에 본인들도 한번 눈여겨보다가, 자, 닥터K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포인트 딱 오면,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에서, 매수를 하시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냥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제시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을 힐책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패를, 웬만하면 실수를 줄이고, 제가 겪었던 실수나 실패를 여러분들 겪지 않고 좀더 성공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넘도록 계속 무료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방송이 뭐 횟수가 작습니까? 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열정적으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 말을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한적 닥터케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검증해 보시고요.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법이나 그러한 내용들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 모의 내지는 시뮬레이션 말하는 겁니다. 돈 놓고 하다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해봤을 때, 괜찮다 판단 들면 여러분들 팁으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일 이어서 변동성 심한 장세, 특히 바이오주는 코스닥에 포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흔들림 심할 때 잘못 들어가면 큰 손실 날수 있다. 그래서 조심조심 분할 매수, 나중에 타이밍 나왔을 때 기다리자 말씀드렸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률 높을 때까지 닥터케이는 접근 금지하고 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구독자 700분 육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채팅방 회원으로 몇분 초대 안 되는데 박진우님 먼저 초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제가 적당히 봐서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누르시면 실시간 알림 가고 하니까 같이 방송 참여할 때, 자, 하나라도 더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인들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으로 추천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